제가 어차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장점이랑 단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장점은 화성시청역 내년에 개통되는데 도보 2분입니다. 자, 오늘의 단점. 아까 야외에서도 보여드렸을 텐데 앞에 이제 가건물이 많아요. 가건물 많은 이유 말씀드렸죠. 지금 3억 중반대인데 대출이 전액 나올 수가 있다. 조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전액 나올 수 있다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탑티어 이한 팀장입니다. 제가 나온 곳은 화성시청역 인근에 있는 신축 빌라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저기 영상에서 손가락으로 저기 좀 찝어주세요. 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 보이시나요? 아, 여기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이제 내년 6월에 개통이 됩니다. 화성시청역이 그냥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앞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 살 때 가장 좋은 호재가 뭐예요? 역세권이죠. 그렇죠. 네. 여기 없다가 여기 생기는 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집값도 확실히 틀려지고, 여기 생기면 또 달라지는 게 인프라가 달라지죠. 지금은 솔직히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보시면 뭐 산, 여기 뭐 이제 토지. 아, 여기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 안에 보시면 굉장히 넓죠, 옆이랑. 원래 땅만 있었는데 여기가 화성시청역 역세권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앞으로 여기서 이제 아파트가 7,500세대 여기 올라올 예정이라서.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러게요, 이거는. 아니, 이 땅을 작업해놓고 가건물 세워놓고 버틴다는 거. 위험한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왜 주차장인데 주차가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에 다 들여다봤거든요. 예. 창고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그냥 텅텅 비어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세워둔 알박기? 그렇죠. 네. 시원시원하게 말씀해주시네. 네. 알박기를 해놓은 거는 뭐다? 호재가 많다. 도시개발이 확장이 됐다. 네. 네, 이런 땅을 가진 분들이 더 잘 알겠죠. 다 미리 선수 쳐놓은 겁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현장, 자, 역세권 도보 2분의 도시개발 구역에 여기입니다. 여기. 와, 지금 이제 가건물 사이에 껴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장이 너무 이뻐요. 아, 외관도 이쁘죠. 파벽돌로. 네. 살짝 인테리어도 이쁘면서 안에 평수도 굉장히 넓습니다. 오늘 현장은 지금 4개 동인데 지금 분양이 다 끝났었어요. 왜? 아시는 분들은 그냥 오니까. 여기가, 그리고 지금 유튜브나 블로그 쳐보시면 광고하는 곳이 없어요. 여기 상주하는 분양팀 말고는 광고를 안 해. 알아서 와요, 알아서. 그 정도로 좋은 동네입니다. 아무튼, 자, 오늘 현장 4개 동인데 분양이 다 완료가 됐는데 해약 세대가 2세대 나왔어요. 그거 오늘 보여드릴게요. 네,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오늘 현장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좀만 더 들어와 주세요. 오늘 현장 전실이 굉장히 큽니다. 일간 소등 버튼은 들어오시자마자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신발장 긴장으로 3칸. 3칸이 시공돼 있는데 어차피 뭐 양쪽으로 또 신발장을 넣으셔도 되고, 이쪽 공간 보시면 이쪽에도 넣으셔도 되고. 넓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유모차나 이런 거 넣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화이트 색상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3면도 중문. 자,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지요. 자, 오늘 현장은 뭐 야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호재도 많고요. 앞으로도 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집인데 실내도 좋아요. 거실도 넓고 주방도 넓고 방들도 다 넓거든요. 자, 그럼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오른편에 있는 화장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쪽으로 들어왔고, 자, 화장실로 들어오시지요. 화장실은 이 길이는 크게 넓진 않은데 가로가 넓어요. 그래서 뭐 간이 욕조를 두신다 하더라도 이쪽 공간에 두실 수 있는 공간. 근데 요 정도, 여기는 좀 짧다는 거. 자, 그리고 수전 나와 있고 코너 선반에 파티션 쳐져 있고요. 세면대 변기통 젠살 선반, 그리고 거울 수납장 다 알맞게 다 들어있습니다. 욕실은 크게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요즘 신축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2번 방 사이즈가, 다른 현장 감사 돌아보셨죠? 예. 안방 사이즈 아니에요?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예. 여기가 3m 40에 3m 20 사이즈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보통 보는 안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분들 주는데 큰 아이들도 쓸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큰 침대도 들어가고 큰 장도 들어갈 만한. 네. 그런 사이즈가 나옵니다. 야, 진짜 이런 크기면, 저 어릴 때 이런 크기 줬으면 아우, 별짓을 다 해줘. 그렇죠. 이런
이 넓이의 자녀방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만큼 이번 방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왔습니다. 자, 거실도 물론 크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깥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몇 년 동안 살 집이니까 실내 평수도 34평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이 거실 사이즈가 4m 20 나옵니다. 네. 그 화성에서 실내 평수로는 비슷한 건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건 잘 없어요. 그 정도로 실내 평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인테리어도 그냥 마무리한 게 아니에요. 웨인스코팅에다가 메리든 간접 조명도 쭉 우물형으로 다 넣어놨고요. 자, 삼성 시스템 에어컨에 실링팬. 이게 이제 고급 빌라의 상징이거든요. 이게 좀 별거 아닌 선풍기 같아도 에어컨 켜고 요거 켜놓으면 진짜 시원해요. 맞아요. 그 정도로 조금 실용성 있는 실링팬이고, 요쪽으로는 이제 보드, 템바보드 형식으로 되어 있고, 자, 매립등 간접점 여기도 쭉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쁘다. 근데 4m가 넘어가니까 큰 TV, 대형 TV를 두셔도 됩니다. 여기 좀 인기 있는 이유가, 보시면 통베란다가 있어요, 아파트처럼. 빌라는 다용도실 이렇게 크게 빠지기가 힘들어요. 예, 이쪽으로 좀 들어오시지요. 네. 자, 통베란다가 있어서 잔짐들 보관하고 세탁기 건조기 두고 뭐 이런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넓이가 넓은데요? 그렇죠.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야, 여기 4m 35 나와요. 그냥 우리 뭐 잔짐들 때려 박아놓으면 되겠죠. 요즘은 팬트리장 이런 팬트리룸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원하시거든요. 짐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자, 오늘의 단점. 아까 야외에서도 보여드렸을 텐데 앞에 이제 가건물이 많아요. 가건물 많은 이유 말씀드렸죠. 왠지 아시죠? 그만큼 호재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토지만 깔아놓으면 땅값, 재값 못 받거든요. 가건물을 세워놔야 이제 제대로 받는다. 그렇죠. 자, 주방도 넓습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 4인용으로 잘 빠져져 있고, 식탁 조명,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은 원톤이에요. 살짝 네이비 딥블루. 자, 여기는 냉장고 자리 넓게 두 대 들어가고, 상부장 하부장 여기 수납 공간 다 하면은 주방 뭐 용품들은 다 들어가요. 인덕션에 넓은 싱크볼 여기 들어가 있고, 환기창도. 야, 이거 환기창도 잘 없는 데가 많은데 여긴 좋아요. 뭐 요리를 하시고 환기시키실 때 굉장히 좋죠.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일자로, 거실창, 환기창 일자로 돼 있으면 환기 통풍은 엄청 잘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한번 비춰주세요. 아까 그 통베란다 말고도 주방 옆 다용도실이 또 있어요. 쭉 앞으로 가서 비춰주세요. 짐이 많아서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가 분양 사무실이라 DP가 돼 있는 겁니다. 네, 짐이 많아서 그렇지 절대 작은 공간은 아니네요. 맞죠. 네.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를 올리고 앞에는 그냥 이제 세탁기 용품들 두실 수 있는 공간까지. 그렇죠. 그렇게 다 보관하실 수 있는 다용도실까지 있습니다. 자, 주방 다 찍으셨죠? 네. 그럼 이제 3번 방으로 갈게요. 3번 방 가는 길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작은 장이나 그냥 이제 시스템 해가지고 여기다가도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사이즈가 2번 방이라 보시면 되는데 3m 40에 2m 50이 나옵니다. 이렇게 침대를 놔뒀는데도 공간이 넓죠. 장 두고 책상 두고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번 방 이 정도 사이즈면 딱 적당해요. 그러니까요. 3번 방도 금방 넘어가고 이제 안방이죠. 야, 여기는 자, 이 단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막아둘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처럼 저는 살면서 잘 커튼을 안 걷어요. 보통 그냥 거실에 앉아서 TV만 보고 뭐 뷰를 보고 뭐 이런 걸 잘 안 즐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딱이에요. 근데 아닌 분들은 좀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근데 계약을 많이 저희 하마TV 구독자분들이 했는데 크게 요거 신경 안 쓰는 분들이 많이 해요. 여기 앞에 보시면 그냥 이렇게 가건물로 막혀있죠. 네. 네, 요거는 단점. 사이즈는 3m 50에 3m 40입니다. 네. 사이즈가 굉장히 넓고 퀸 사이즈 침대 두시면 되고요. 자, 장을 짜놓으신다고 하면 이쪽으로 11자 장을 짜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침대를 이쪽에 두고, 지금은 DP라서 그런 건데 이쪽으로 쭉 짜시면 간격이 딱 맞게 짜놨고요, 장을. 근데 여기다가는 작은 장 짜놓으셔도 되는 게,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도 장 공간이나 시스템장 짜여져 있어요. 오. 요거도 기본 옵션으로 다 전세대 들어가 있어요. 이거랑 붙박이장이랑 시스템장. 깔끔하고 이쁘네요. 그렇죠. 안방에 요런 공간 있는 것만으로도 화성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네. 그리고 시스템장이 싫다 하시면 여기도 붙박이장으로
쫙 하시면은 뭐 옷수납은 넉넉히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우더 공간. 우리 팀장님 보이죠? 안녕하세요. 인사는 이렇게. 네. 자, 여기다가 이제 화장용품 들어가서 자, 파우더룸으로 쓰시면 됩니다. 파우더 공간으로. 자, 여기가 이제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은 뭐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알맞아요. 딱 적당하네. 네. 샤워 공간 여기 있고, 근데 이 파티션 왜 해놨는지 모르겠네. 약간. 좀 뭔가 넓어 보이게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거 해놨지? 그리고 이제 변기, 세면대, 샤워기 있으니까 샤워 공간 이쪽으로 쓰시면 되고, 수납장, 그리고 메인 욕실에 없었던 환기창은 안방 욕실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장점이랑 단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장점은 화성 시청역 내년에 개통되는데 도보 2분입니다. 지금 오시는데 보셨죠? 네. 바로 앞이잖아요. 네, 바로 앞이에요. 진짜 그냥 네. 보여요. 그런 이제 내년에 개통되는 화성시청역 호재도 있을 뿐더러 화성시청 역세권 도시개발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데요? 아 그렇죠. 엄청 대단하죠. 이 구역의 빌라는 여기밖에 없다. 근데 당연히 분양가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올라가겠죠. 네. 자 오늘 현장 분양가는 3억 중반입니다. 3억 딱 중반. 그리고 시립주공 같은 경우는 여기가 대출이 잘 나와요. 은행 감정가가 높습니다. 아... 네, 대출만 잘 받으신다고 하면 무입주에도 가능합니다. 지금 3억 중반대인데 대출이 전액 나올 수가 있다. 조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전액 나올 수 있다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시립주공도 작고 신뢰도 좋고 주변도 아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 좋아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현장 다 보여드렸고 화성 탑티어 하마TV의 이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